자, 연근을 갖다가 지금 요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연근 까는 법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까, 이렇게 살짝. 네. 연근이 아주 살이 토동, 통통 쪘네요. 이렇게 하면 까지잖아. 너무 꽉꽉 꼭 누르지 바나나 말고. 같네요. 자, 아까 깐 연근을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지금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고 끓이다가 이제 간장을 넣고 같이 함께 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지금 졸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휘젓고 있어요, 제가.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연근을 두껍게 썰면은 연근이 잘 안 익어가지고 빨리 익히고 싶어서 얇게 썰었습니다. 다시 뚜껑을 덮겠습니다. 연근이 계속 졸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잘 익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연근 조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